엑소호트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아오모리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12월 21일 날 6.5의 강진이 있은 이후로 계속해서 진이 발생하고 있던 아오모리에서 결국은 진이 났습니다. 4월 14일 12시 27분. 전원의 깊이는 70km이고요. 규모는 4.3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발생한 지역은 여기고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오모리에서 이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 말씀 굉장히 중요한 로카쇼무라 원전이 원전 제철이 공장이 있는 거기입니다. 지금 로카쇼무라가 내년부터 그 저기 셧다운 돼 내년부터 다시 가동한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 아오모리에서 안타깝습니다. 아오모리현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그 12월 21일날 그 6.5의 강진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역술인들이라든지 주역을 보는 사람 경고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목성과 토성이 800년 만에 하나가 되는 일직선상에 놓이는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그게.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목성입니다. 목성과 토성이 하나가 되는 그 시점, 800년 만에, 그때의, 바로 그날, 아오모리에서 6.5의 강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또 얼마 안 놔두지 않고서, 동방박사님들께서 별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었죠.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게 별점을 봅니다. 근데 이제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이 로카쇼무라라는 그 부분 이게 핵 재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아오모리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했었죠. 방송할 때만 제가 아오모리의 이 지진은 안 좋다. 최근 4월 7일 이후로 대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 도카라 230번 이상, 그다음에 야마나시, 후쿠시마, 그다음에 후쿠이 대지진, 이바라키 현, 야마나시 같은 경우는 지금 후지산 근처죠. 후지카하고 단층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가노에서도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온타케 화산도 지금 2014년에 분할해가지고, 그때 산 정상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사망했었죠. 6월 13일 날 후쿠시마 앞바다 7.3. 그다음 미야기현 해역에서 3월 20일 7.2.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또 아오모리에서 안타깝습니다. 이 아오모리에서 6.5가 났다가 지금 이게 안타까워요. 4.4. 4자가 죽음의 4자가 두 글자네요. 왜 아오모리가 이렇게 위험하냐면은 많은 지진학자분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모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그 인도 여기 이 일본의 최동단인 네무로와 쿠시로 여기 쿠시로 네 여기 네무로 여기 네무로입니다. 여기가 네무로 여기가 쿠시로. 그다음 여기가 도마리 원전이 있어요. 도마리 원전 그리고 바로 이 아오모리입니다. 아오모리 안타깝죠? 여기서 대지진이 날 경우에는 이 홋카이도가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일본에는 뭐그 수많은 곳에 원전이 많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일본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일본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어느 한 지역에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캄차카반도와 보시면 여기 캄차카반도와 쿠릴열도가 계속해서 대지진이 강진이 발생하면서 재팬의 일본의 지금 혼슈 섬을 아예 아작을 내고 있죠. 후쿠시마에서 지금 3일 연속 지진하면 후쿠시마 또 아오모리까지 났죠. 그다가 지금 구마모토가 위험한 상태.
그 다음에 와카야마를 통해서 난카이 트러프가 위험하죠. 그 다음에 류크 해구 쪽으로 해서 지금 대만 쪽에서 그 요쿠나이, 그 다음에 나제, 뭐 류크 아일랜드, 그 다음에 계속 막 수많은 지진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일본의 모든 전 지역이 걸쳐가지고 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느 한 군데 안전한 곳이 없어요. 뭐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다 1천 개 넘는 이 일본의 섬들 다 위험한 겁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일본의 이 수많은 지진들이 어딜 건드려? 결국 화산을 건드린 거예요. 화산을 건들면서 결국 계속해서 마그마의 그 기포를 발생을 촉진시키면서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서 결국에는 화산들이 계속 분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분위기도 좀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기 지금 알류산 열도 여기에 이 알류산 열도 역시 지금 위험한데 계속해서 지금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많이 나면서 얼마 전에 그 5.5 났죠. 알래스카에서 계속해서 지금 미국 쪽 지진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고 이게 지진이라는 것이 안 좋은 거예요. 보시면은 하와이에 그 보시면은 그 마우나로아 화산 근처에서 100번 이상의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긴장하네. 거기도 역시 군발 지진에 의해서 마우나로아하고 마우나케아 킬라오에야죠. 하와이도 문제죠. 어느 한 군데 지금 안전한 곳이 없어요. 현재 브레고리 라인은 다. 지금 보시면은 안타까운 게 지금 캘리포니아 쪽으로 해서 샌안드레스 산층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폭발하면서 지금 LA와 샌프란시스코 쪽도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이 거기다가 네바다, 오리건 계속 여기도 보시면은 거기만 좀 오리건가 보시면 여기 또 이쪽에 또 안타깝습니다. 이쪽에 또그 어제죠? 어제 그 미국의 그 와이오밍에서 그 결국은 그 옐로스톤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옐로스톤 거기서 3.9의 지진이 있어서 3.9 강진입니다. 어저께 그 수많은 미국 쪽 지진학자분들이 얘기가 많았죠. 와이오밍하고 아이다호하고 몬태나 이세 군데는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 옐로스톤이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여기 또 오클라호마 쪽도 계속해서 뉴멕시코, 텍사스 이게 다 셰일 가스를 통한 그 인공지진, 가스, 셰일 가스하고 그 석유 채굴을 통해서 그 이제 그 페스처리 비용이 많이 나니까 염수를 지하 쪽이 오클라호마에서 주입을 했다가 그 단층을 건들면서 지금 대지진이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인공지진이 일어나 저기 그 미국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남미 이뭐 저기 그 보시면은 뭐 지금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도가 잠잘안안 움직여 잠시만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키케, 이아펠, 다칠레, 뭐 아르헨티나, 페루하고 시작해서 여기 얼마 전에 여기 나왔죠 또 여기 그 어디죠? 에콰도르 쪽에서 안 좋은 에콰도르 거의 콜롬비아는 대지진 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결국에는 일본, 재팬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